감사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 불평하게 되면 일단 인상부터 찌그러지게 돼. 같은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을 아침에 아내가 해준 음식을 딱 보면서 참 아내가 이렇게 애써 정성스럽게 해줬구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해서 품평을 하지 않아요. 여보 감사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음식만 자체 보면서 아 맛이 왜 이래 뭐 이따위로 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날 아침은 아예 뭐 파장이 되겠죠.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인생이 꼬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사를부터 시작하게 되면 음식을 대하고 음식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하루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감사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하루 종일 삶이 즐거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출근하게 되면 어제 본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가워, 즐거워, 오늘 잘 됐어 라고 말하게 되고 혹시 또 직원 중에 어떤 친구가 그 사실은 레포트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보고서는 약간 실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게 되면 너 이거 이따오로 해겠니? 라고 말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야, 이런 부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 생각은 뭐니? 하면서 같이 보완하는 단계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그레티튜드에 나온 책 중에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 감사하냐라고 할때 여기 나온 많은 사례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은 매 순간순간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게 감사했던 순간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감사하는 모든 순간을 찾아 나가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탁 떴는데 햇살이 내 눈을 탁 비치는 거예요. 환하죠. 물론 이제 겨울 밤이 길 때는 잘못 느끼겠지만 이 봄이 다가왔잖아요. 햇살이 막 있을 때, 탁 눈을 떴을 때 그때 뭘 느끼냐면 I'm alive.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저희 두 아이를 키울 때마다 밤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오늘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 땅에서 아침을 볼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멋지는 세상을 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돼서 이 살아있다는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늘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 책에서 또 느낀 거예요. 아침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내가 그 생명의 가치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는 이건 감사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게 되면 어쩌면 이런 얘기죠. 내 생명 자체도 부질없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책과 일 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연세가 한 80이 넘으셨어요. 사실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이 휠체어를 탄 저를 보고 와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80평생에 하루라도 좀 감사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렇게 감사한 날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짧은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저분 인생에서 감사한 날이 없었을까? 부모님을 만났고, 형제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직장을 갖고, 그다음에 아팠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럼 하는 순간들을 있었을 거고, 또 친구를 만나고, 친구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제대 만나고, 이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할까? 저는 느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저분이 감사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했던 순간을 forgotten,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던 건저 멀리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 순간, 감사했던 순간들을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했다면, 아마 그분은 나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찼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사실은 그 수많은 감사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을 그분은 사실은 바람처럼 날려버렸기 때문에,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사했던 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아마 이 어르신의 얘기와 오늘 제 얘기를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감사했던 순간들을 아까 제가 의지적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내가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살아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이걸 깨달았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그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전신마비였어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 아이를 키운 지가 한 14년 됐어요. 14년 키우면서 이분이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아이가 있었고 왜 나한테 인생이 꼬였고 나는 왜 이 아이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가. 사실은 늘 불평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우연히 딸아이의 눈동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 눈동자가 얼마나 맑았는지. 그 맑았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자신의 얼굴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행복하지 않은 내 얼굴을 바라본 그 내 딸아이 눈동자는 너무 맑고 순수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딸아이가 이렇게 전신마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딸아이를 통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맑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로소 내 아이는 정말 맑은 아이였다. 그 맑은 아이를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런 교육을 합니다. 내 아이는 내 인생의 유일한 스승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어도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책을 보면서 또 종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 잠깐 잤다가 눈을 뜨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전신마비인 딸, 어쩌면 그 딸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내가 순수하고 맑아져야 됐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분의 얘기를 제가 아까 소개했던 평범하게 행복할 용기라는 책에 담았는데 그 담은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발달장애나 어티즘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캔서라고는 암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업이 철딱 망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망망대해서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 찾으려고 발음거리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어떤 상황도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순간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이 감사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알고 보면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떠나죠. 그 떠나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어느 화장실에서 조그만 글씨를 봤는데 화장실에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내온 오늘 하루는 어제 떠난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내일입니다. 저는 그 한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어제 떠났던 사람, 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랬을 거예요. 내가 내 재산 다 갖다 줄 테니까 생명 좀 연장해 달라. 내가 다 갖다 줄 테니까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분은 생명 하루를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걸 다 바친다 하더라도 연장하지 못했던 그 내일이란 그 나이, 그 날을 오늘 우리는 투데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하루 맞이할 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나요? 수고를 많이 했나요? 땀을 많이 했나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빈손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언젠가 곧
어제로 넘어갑니다. 또 내일 오늘은 맞이할 텐데 그 오늘은 내일 맞이할 그 오늘은 우리가 만난 오늘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전혀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는데 그 오늘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나의 삶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의 존재 자체와 나의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할 수 있고 사실은 돌아보면 아직도 누워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지금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아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설령 내 마음에 병이 있거나 어떤 육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할지라도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감사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휠체어 타고 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식구들이 우리 집은 다 여자들이니까 옷을 사기 위해서 피팅룸이라는 것이 있죠. 옷을 막 갈아입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참 별 생각 다 하죠. 아, 나는 한 번도 피팅룸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본 적이 없는데 목발을 짚고 휠체어 타고 들어서 옷 갈아입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전 그래서 그냥 아내가 옷을 내 사이즈 맞춰서 사갖고 오면 그걸 내가 집에서 입어보는 거지 그 피팅룸에서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좋을까 막 골라보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쟤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뒤집어 보니까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딸아이랑 나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계속 옷을 선택하고 골라오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얘기가 아 아빠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지. 그럼 갈아본지 보고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오히려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불평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난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말을 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깊은 나의 심연 깊은 내적 자유라고 돌아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은 설령 내가 내일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감사로 나의 생일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을 감사하는 표정과 감사하는 언어로 마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